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성과도 없고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은 반드시 너그러운 내가 있어야 그 고비를 넘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되게 빡빡하게 구나요? 아니면 너그럽게 구나요?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살면서 보면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우면 내가 뭘 해내질 못하잖아요. 한 나이가 30 넘고 나면 누가 나한테 아침에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 돈 아껴 써라 이게 잔소리할 사람이 사라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 내가 너무나 나 자신에게 너그럽다 못해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쪼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금방 풀어지겠죠, 사람. 풀어진 것의 대가는 본인이 다 치르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너무 너그러운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쪼는 것도 문제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마지막으로 와서 쉬어야 될 곳은 부모님? 부모님 둘 다 돌아가시고 나면 나를 잊게 할 사람도 나를 세워둘 사람도 나 자신이다. 나를 쪼아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 사람도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는 시간이 꼭 와요. 깨어있는 시간은 깬 거답게 살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생각해내요. 머릿속에 있는 에너지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버터 이렇게 불에 놓으면 싹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거 다 녹을 때까지 일해요. 어떤 데 더 녹을 게 없어서 버터가 씩 탄 냄새가 날 때쯤 일을 끊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서 성과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다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은 걱정이 없지. 그냥 막 현타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그런 고비를 진짜 많이 넘기거든요. 죽어라고 끝까지 해냈는데도 뭐가 안 돼. 그리고 자꾸 안 풀려. 자꾸 꼬여.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되게 나쁜 말을 쏟아내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나를 정면으로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자꾸 자신을 회피하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나한테 너그러워지지 않고는 힘든 순간을 넘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힘든 순간은 반드시 너그러운 내가 있어야 그 고비를 넘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과 없는 노력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 우울해집니다.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거. 그럴 때 돌아오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만하자. 때려쳐. 이게 아니고 뭐라도 되겠지.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놓은 이 노력들이 지금 현재는 결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지만 이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저 허공 하늘에 보세요. 하늘에 대고 내가 한 모든 짓은 하늘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져요. 그 뭐라도 되겠지. 설마 뭐라도 되겠지. 저 뭐라도 되더라고요. 지난 저의 커리어 30년간 보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없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내가 한 모든 노력들이 어딘가에 시차를 두고 만들어져 있고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만나더라는 거예요. 제일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한테 너그러울 때 괜찮아 미경아 뭐라도 되겠지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라도 되겠지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그냥 독백 같은 말인데요. 참 이게 웃기는데 진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직원한테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이렇게 안 풀리고 죽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될 거예요.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건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만드는 노력을 또 합니다. 요즘은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은 주식도 왕창 다 깨지고요. 코인도 깨지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사람이 돈 때문에 코너에 몰리거나 힘들 때 돈이 빨리 안 풀릴 때가 되게 고통스러워요. 자, 여러분, 또 기회가 옵니다. 지금 기회가 막혀 있을 뿐이죠. 살아있는 내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그러워지세요. 힘드시다면 너그러워지세요.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시고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행동을 끌어내시고 여러분 또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힘듦을 넘어서서 또 신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을 스스로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 미래에 더 좋은 걸 목격하기 위한 너그러운 마음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